I'm back to Kia.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 기초 강의 80회. 이번 시간부터는 여러분들 80회가 됐으니까 주식으로 1억 만들기라는 부제목으로 시리즈를 간단하게 좀 만들어 볼 텐데요. 먼저 화면에 보시면 주식으로 1억 만들기 필살기라고 적혀 있죠. 자, 여러분들 주식 매매하실 때 하루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 이러한 과정을 거치시면서 매매를 해야 된다, 이런 하나의 가이드라인입니다. 자, 먼저 1번부터 10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관심 종목을 먼저 선정하고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운영할지 시나리오를 먼저 작성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냥 누가 좋다더라, 아니면 잠깐 봤는데 괜찮아 보인다 해서 무작정 사시면 안 되는 거거든요. 시나리오를 반드시 작성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야간에 해외시장, 미국이나 유럽 해외시장과 우리나라 야간장 선물옵션 있지 않습니까? 야간에도 거래가 되고 있으니까 야간장은 또 어떻게 움직이는지 점검을 하셔야 되겠죠. 자, 해외시장이 강세로 움직이거나 약세로 움직일 때 우리나라가 어느정도 반응하는지를 판단이 되면 그 다음날 장세를 예측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리고 장이 시작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어저께 해외시장에 우리나라가 어느정도 반응을 하는지, 야간장보다 더 강하게 반응을 하는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조정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조정 이후에 소폭 상승하고 또 다시 밀리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강세 업종은 어딘지 파악을 하셔야 되겠죠. 그 파악이 끝났다면 이제 매매 종목을 선정하는 겁니다. 매매 종목이 선정이 끝나고 나면 그 종목의 수급 분석, 그리고 뉴스를 점검하시고 기업 현황도 이렇게 분석을 해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매수 시그널이 포착되면 이제 진입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2회에서 3회 정도 분할 매수하는 것이 가장 좋겠고요. 그때는 목표치와 손절가를 미리 설정을 해 두시고 매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매도 시그널 포착 시까지는 홀딩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매도 시그널이 포착이 된다면 이제 청산을 하셔야 되는 건데, 수익을 보고 청산을 하면 익절이 되겠고요. 손실이 났는데도 매도 시그널이 나오면 그래도 매도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익절이 되겠죠. 손절이 되겠죠. 자, 여러분들 수익 나지 않으면 끝까지 버티신 분들 계신데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매매가 끝나고 나면 매매 일지를 작성하시면서 내가 매수를 어느 시점에 했고, 그리고 비중은 어느 정도의 비중을 가지고 했고, 왜 매수했는지 이유를 작성을 하시면서 잘했던 점, 잘못했던 점, 이러한 부분들 체크를 해 나가셔야 되겠죠. 그것이 끝나고 나면 이제 다음날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내일 만약에 홀딩하고 있거나 아니면 청산 이후에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준비 중이다면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시나리오를 작성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 이러한 순서대로 여러분들 매매를 진행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1번부터 한번 해볼까요? 관심 종목을 선정하고 포트폴리오 운영, 그 다음 시나리오를 작성해야 된다. 제가 요즘 현대차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현대차를 지인이 보유하는 것이겠죠. 가장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지인한테 카카오톡 으로 날려줬던 전략을 한번 이렇게 보시면, 자, 여기서 매수를 하고 156,000대, 목표가는 162,000원이 목표가고, 밀릴 때 여기 지지된다면 2분의 1을 더 추가 매수하고 손절가는 여기 인근이다. 이런 식으로 미리 시나리오를 작성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시장과 우리나라 야간장 점검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것을 제가 캡처한 게 있으니까 한번 보여드리죠.
자, 이렇게 보시면 새벽 3시 28분입니다. 자, 미국이 지금 다우존스가 플러스 0.57%고 상승 중이고요. 나스닥도 0.32%. 이렇게 상승 중일 때 우리나라 야간장에서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이것을 또 보셔야 되거든요. 자, 상승 중이니까 같이 상승하고 있네. 오케이, 괜찮아. 그렇게 보시고, 자, 옵션 시세도 상승 중인데 등가격에 있는 것은 소폭 마이너스네. 아, 그 부분은 좀 왔다 갔다 횡보를 했기 때문에 옵션은 시간 가치가 소멸된다 했으니까 그것이 좀 등가격이 큰 상승이나 큰 하락이 없었기 때문에 등가격도 같이 빠졌네. 이렇게 판단해 보시고요. 자, 그 이후에 이제 장 마감, 우리나라 야간장이 5시에, 새벽 5시에 마감하니까 4시 47분경에는 다우존스가 이제 아까 상승폭을 조금 반납했네요. 그죠? 0.26% 상승 중이고 나스닥은 0.05%. 아, 상승폭을 좀 반납하고 있구나. 자,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야간장도 이렇게 같이 외국계가 상승하다가 같이 흔들림이 있으니까 이렇게 외국계 매도가 나오면서 선물도 같이 밀리는 모습 볼수 있죠. 이렇게 판단이 끝나고 나면 이제 마감을 5시에 하게 됩니다. 5시에 마감했을 때 보면 다우존스가 0.02%고 나스닥은 0.15% 마이너스입니다. 그죠? 아, 내일 그렇게 강하게 시작은 하기 힘들겠구나.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 장 오픈하게 되면 이제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제 보셔야 되는데, 자, 동시호가점에는 미국보다 좀 강하네. 자, 미국은 마감을 0.28% 플러스 다우존스, 그리고 나스닥은 0.12%로 마감을 했는데, 우리가 지금 양대 시장이 다좀 강하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네. 오늘 그렇게 나쁘진 않겠군. 일단은 장 초반에 이렇게 판단하시는 겁니다. 자, 8시 50분이고요. 자, 이제 9시 19분. 장 시작하고 난 이후에 장 초반에는 괜찮았습니다. 그죠? 플러스 0.43% 코스피, 코스닥도 플러스 0.49. 자, 이런 식으로 가다가 이제 장 초반까지는 이런 식으로 판단한 겁니다. 전일 미국이 상승하다가 좀 밀리고 했는데 장 초반엔 좀 괜찮았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현재 현대차를 매수 중이지 않습니까? 그럼 현대차가 잘 가는지 안 가는지 좀 봐야 될거 아닙니까? 그죠? 장 중에 보니까 조금 조정을 받고는 있으나 외국계 순매수 1위로 들어오고 있고 현재도 소폭이나마 플러스 되고 있다. 외국계 창구에서 보면 오늘도 외국계가 좀 들어오겠네. 최근 3일 보면 외국계가 많이 사고 있다. 기관도 조금은 사고 있네. 수급이 괜찮으니 단기적으로 16만 2천원 목표치는 왔으나 강하게 상승했기 때문에 홀딩 조건에 들어가죠. 요 밑에 이평선들 다 지지받고 있으니까. 자, 이것은 전업이냐 아니면 직장인이냐 따라서 매매법이 달라질 텐데, 전업이라면 16만 2천원에서 전고점 인근이니까 한번 2분의 1 매도해주고 원래 전략대로 그 다음에 다시 반등하는 거 보고 여기 인근 지지권이니까 2분의 1 다시 매수하는 전략 쓸수 있는데, 이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은 직장인이기 때문에 그냥 홀딩 사인 드렸습니다. 그리고 장 마감에 이런 상황 그대로 유지됐으니까 오늘 홀딩 전략이 그렇게 실패한 것은 아니겠죠. 자, 그 부분 차트 잠깐 보여드리면, 자, 이런 모습이고 외국계 매수 계속 지속되고 있었고, 장이 흔들려도 강보합권에서 마무리 할듯 보였고, 내일 만약에 상승하게 된다면 여기서 14만 5천원에서 16만 7천원이니까
2만 2천원 정도 상승 여력이 있으니까 15만원에서 2만 2천원 더하면 17만 2천원. 여기 전고점 인근까지 상승 여력이 남아있으니 홀딩하겠다. 이런 전략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오늘 홀딩했던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장세를 봐가면서 여러분들, 홀딩 전략을 쓸 것인지 아니면 차익 실현할 것인지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셔야 되는 것이겠죠. 자, 오늘 보면 우리나라도 갭 상승했다가 밀렸다가 다시 반등 왔다갔다 좀 했죠, 그죠? 자, 그것이 고점 부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상승하다가 확 밀리고 다시 좀 반등 주고 이런 식으로 좀 흔들림이 나오는 이유는 목표치 인근이라서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전략대로 홀딩을 할 것인지, 그 다음에 매도 시그널이 나온 것인지 여러분들 확인을 하시고 이 전략대로 매매를 하셔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자, 이길 시나리오는 저는 그렇게 작성을 하겠습니다. 최근 외국계가 코스피 코스닥에서 자꾸 매도가 나오는데, 만약에 내일 계속 강하게 매도가 나온다면 차익 실현도 고려를 해야 되겠고, 지금 홀딩 조건 중에는 외국계가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서는 매도세가 잡힙니다만, 순매수 추이를 보면 현대차만은 사주고 있는 기조이기 때문에 목표치가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 홀딩한다. 이 전략, 저는 시나리오를 내일 시나리오를 그렇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전체적인 총정리에 가까운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요. 만약에 이 부분이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시면 앞 방송들에 다 올라와 있는 내용들을 접목시키는 것이니까 차근차근 지난 방송들 한번 목록 보시고 찾아서 보시면 이해가 되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으로 1억 만들기 필살기는 계속 이어집니다. 그럼 전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죠. 바이바이. I'm back to game, yeah.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yeah.